본격적인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데요. 올해 인천시에는 수소버스 130대가 추가로 보급됩니다. 이와 함께 버스 차고지에서 수소를 생산해 바로 수소버스에 충전할 수 있는 모델이 국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색 광역버스 한 대가 수소 충전소를 나갑니다. 정부의 수소버스 보급 시범 사업으로 인천시에 도입된 첫 수소버스입니다. 산업부는 인천 신흥교통 버스 차고지에서 1호 수소버스 인도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에는 올해 수소버스 보급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30대의 수소버스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가 6개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수소버스 400대를 금년 중에 보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수소버스가 운행하게 되는 데가 우리 인천이고 연간 2개로 약 1,800만 명의 인천 시민이 수소버스를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버스 차고지 내에는 수소 생산기지도 구축됐습니다.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는 창원과 평택, 삼척에 이어 네 번째. 무엇보다 버스 차고지 내에 수소 생산기지를 직접 설치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30톤 규모의 수소가 자체 생산되고 이를 통해 하루에 수소버스 1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직접 생산해 버스에 충전함으로써 수소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연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수소버스 보급과 수소 생산기지 구축이 동시에 이뤄진 건 수소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 모델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정말 인천시는 수소경제도시로서 우리나라 대중교통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신흥교통, 민간의 참여,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인프라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